아유, 그렇지 않죠. 우리 지식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책 많이 봤다고 지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초 공부예요. 우리가 3대 부자가 되려면 3대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잘 봐야 돼요. 1대 부자는 하늘의 힘을 가져와 가지고 진로를 놓고 있는 겁니다. 1대 부자는 뭐 사람을 많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하늘의 힘을 내려줘서 이거는 하늘의 상자가 진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뭐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1대들 이 나라가 딱 표본으로 지금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인류의 운행법으로. 그렇게 해서 1대들은 진로를 놨고 진로를 놓으면서 이념을 잡아들어 가니까 이 이념을 계승을 받는 게 2대예요. 재산을 물려받는 게 2대가 아니고 이념을 계승받아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는 사람이 1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든 남이든. 그래서 2대는 그 이념을 물려받아서 이념을 따르니까 팽창되는 거죠. 이제 1대는 진로를 놨고 2대는 팽창을 한다. 그래서 오늘날 이 거대 기업이 된 겁니다. 2대들이. 그 2대는 팽창을 해가지고 거대하게 힘을 갖춰놓으니까 힘 갖춰놓은 속에서 그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자 교육을 받고 하는 것들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교육을 받고 걸림이 없이 전부 다 교육을 받고 뭐든지 할수 있는 조건을 다 주어서 3대를 키웁니다. 백성의 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는 마음껏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을 주는 거예요. 무소불위죠, 아주.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하면서 3대를 키웁니다. 3대를 키우니 3대는 공부하는 게 너희들이 마음껏 할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공부할 수도 있고, 외국을 공부할 수도 있고, 국제 공부도 할수 있고, 뭐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철학부터 해서 내가 뭐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사회 공부를 못하면 너희들이 사회를 이끌 자격이 없는 거예요. 2대가 팽창해놓은 이 사회를 내가 이끌려면 이건 사회예요. 기업은 이 사회지, 니끼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팽창시키는 거대한 이 사회의 일부분을 네가 이끌려면 사회 공부를 해야 돼. 팽창하는 데까지 2대까지는 힘으로 되지만 이념이 있고 하늘의 힘과 땅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천지인이라. 이것이 하늘의 힘과 땅의 힘으로 팽창까지 일어나지만 이거는 하늘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대까지는 힘이 미쳐요. 미쳐가지고 2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르게 줄을 잡고 지금 크는 사람들은. 근데 이 3대는 2대가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내 끼에 아니거든. 2대는 내 끼에 아니에요. 1대 거지. 1대는 하늘의 힘을 스스로 받은 자지만, 2대는 이념을 놔가지고 2대까지 주지만, 2대 이거는 1대에서 받은 거라. 사람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내 자식을 줄게 없다 이 말이죠. 하늘의 힘과 땅의 힘은 요렇게 해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대는 사람이 돼야 돼. 홍익인간. 사람 공부를 했어야 되고 사람이 돼야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중생을 이끌 수 있는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돼야 돼. 기업을 이끄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끈다 이 말이죠. 공부가 달라. 근데 지금 우리 3대를 아래키면서 처음부터 하바다가 갖고 같이 공부시키던구만. 뒷바다가 갖고 같이 공부시키고. 그리고 또 기업에 와가지고 또저 경쟁을 붙이고.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시켜야지. 어째서 이 기업이 지금 이만한 이 사이즈가 되면 말이죠. 하바드에 수재도 와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요 밑에 내 밑에 와 있는데 내가 왜 하바드 공부를 해야 되냐? 한참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바드에서는 놀다가 와도 돼. 놀다가. 응? 하바드에서 놀다가 오고 하바드 가보니까 나도 그래도 대접받는 그래도 이제 좀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국왕 아들도 와 있고 저쪽에 뭐도 와 있고 뭐 이런 게 좀 1급들이 와 있잖아요. 야들하고만 잘 사귀놓고 거기서는 구경만 하다 놀다가 오면 돼. 와도 다 저 졸업장 따올 만큼은 다 돼. 기운이 크기 때문에 그건 자동으로 다 일어나.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이 사회를 보는 이 간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부벌레들을 내가 이끌 수가 있지. 에? 기술을 잘 가지고 자랑하는 저 쟁이들을 내가 이끌 수 있고 에? 네 실력이 있다고 아주 뻐개는 사람을 내가 다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수가 있지. 이게 지도자예요. 네가 뭔 놈을 공부한다고 뭐 저거 뭐 0.7mm 속에 뭐가 들어 있고 그걸 네가 왜 배우냐? 저 일하는 사람들이 배우지. 등신이 자수를 왜 배워? 사람을 이끄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돼줘야 돼요. 사람들의 아버지가 돼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업을 이끄는 데는 기업 총수는 이 기업의 아버지가 돼가야 되는 기라. 그럼 내 부인을 고르려면 이 기업의 우리 식구들의 어머니가 될 사람을 지금 면접을 보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실패하는 거야. 이게 3대예요. 3대는 기업의 큰 형님이 돼야 되고 응? 아버지가 돼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 내가 같이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답시고 장사하는데 뛰들어가지고 저 경쟁을 하다가 큰 걸 주면 네가 그걸 이끌어 나간단 말이야. 얼마나 안에 지금 장장하게 지금 실력자들 많은데 네가 그걸 이끌어 간단 말이고.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3대에 무너지는 거예요. 3대는 이 거대하게 만드는 걸 물리줘버리면 너는 축풍낙엽이에요. 몇 년 안 가서 자빠져요. 가루가 돼버려. 쟁탈전이 안에서 벌어져갖고 지진 나는 것도 몰라 지금. 지금 보세요. 이근희 회장이 초창기에 일어날 때 말이죠.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 이건 그때 더했고 일자리를 구해갖고 그 들어갔으면 일하고 싶어 미칠 때였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뭐 이게 집에 뭐 이거 가라 이렇게 하면 아 회장님 저 사장님 조금 더 내가 요 마무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빨리 불고 갈 말 하고 가겠습니다. 안 가요. 근데 이 삼성이 지금 저 이근희 회장 2대가 운용할 때만 해도 아주 나는 이 회사 다니는 게 자랑스러워서 다녔어요. 요럴 때 이끌어가는 거 하고 3대가 지금 앞으로 운용할 이 사회는 어떤 때냐 하면요. 조금만 나도 행편 개안하면 나 이 집구석이 일 안 하고 싶을 때예요. 회사 일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봐봐. 놀러 안 다니고 회사 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응? 아주 일자리 못 구해갖고 이렇게 갖고 막 돌아 이거 노력을 하는데 하나 딱 구했으면 그때 잠깐 이쪽에 갖고 내가 좋아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까지 조금만 니도 행패만 좀 풀리고 난 배때지 좀 기름 조금 차면 너도 회사 일보다 또 다른 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응? 내 일을 지금 만족하는 사람 나와 없을 때 이 사회를 이끈다라는 것은 네가 지혜를 열지 않고는 절대 못 이끌고 갑니다.
일을 하기 싫은데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한다면 언제든지 이건 무너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사회예요. 이 기업을 3대 네가 이걸 그 병아리가 이끌고 갈 거라고 네가 그런 공부를 해가? 택 반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장담하지. 다 망합니다. 3대로 넘어가는 순간 몇 년 차만 기다릴 뿐이지 전부 다 망해야 돼. 이건 100%예요. 네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공부를 안 했다면 100% 망합니다. 백성들을 아껴야 되고 내 직원들을 아껴야 되고 그런 지혜가 나와야 돼. 이때는 답이 스스로 나와. 아, 내가 그 사람을 아끼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어째 그런 법칙이 있을 것 같아? 돈으로 사람을 엮으면 돈이 필요할 때만 네 말 듣지 절대로 네 사람은 되지 않나니.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개새끼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응?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것이, 인간하고 동물이 다른 것이 뭐냐면, 동물은 아무리 머리가 좋게 만들어도 이념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성장을 하며 이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념을 갖지 못하면 동물 취급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게,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념을 세우고 이념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닌 거로, 홍의 인간이 되지 않은 거로 아직까지 중생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3대는 다시 공부를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시간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가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3년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이야. 이 메시지를 접하는 날부터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돼. 안 하면 안 해도 돼. 네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아무리 내가 많은 물질을 내가 이 손에 쥐었어도 사회가 다 걷어갑니다. 정확하게 다 걷어갈 테니까. 네가 사회를 위해서 행기 무엇이 있기에 네가 그럼 이 재물을 지금 네가 또 이 물질을 네가 지금 운용을 하게끔 줄것 같으냐? 너가 사회를 위해서 한게뭐 있더냐? 백성들은 희생한 것이 있지만 너가 희생한 게 있더냐?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한게 있어야지 네가 그걸 받아서 운용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사회를 위해서 행한 것이 없다면 그걸 욕심내지 말라. 재물은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백성들의 피와 땀이고 백성들의 희생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은 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운용을 할 거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는 순간 네 힘도 거둘 것이니까. 힘을 주면 또 욕심낼 거 아니야. 그래서 걷는 겁니다. 한 뜸을 생각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나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찾기 시작을 해. 네 사주가 희한하게 바뀔 테니까. 네 앞날이 바뀔 것이야. 인연법도 바뀌고 전부 다 내한테 이로운 사람들이 내한테 오기 시작할 것이야. 우리 지식인들이 이 사회에서 대화하는 게 달라야 돼. 식당에 가서 대화하는 것도 사회를 걱정하고 우리를 걱정하면서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되고, 모임에서도 그런 대화를 해야 되고, 동창회들 나가가지고 저거 요새 반지를 어떤 거 끼나 이런 거 쳐보지 말고 그거 나갔으면 요새 이렇게 참 살아나가는데 뭔가 진지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술집에 우리가 맥주 한잔 해도 돼? 아, 포도주 한잔 해도 되고. 응? 격이 좋을수록 술이 진해진다며. 아, 그래 나가서 그러면 대화가 격이 있는 대화를 해야지. 응.
매번 음식을 이런 건 차려놔 놓고 그걸 먹으면서 하찮은 대화를 하고 나면 네가 벌 받는 걸 왜 몰라? 좋은 음식을 내가 대접받았을 때는 그 음식을 먹은 만큼 지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네한테 몸에 병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사람이 왜 병이 오는지 그 근본조차도 모르는 게라. 왜 내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마음을 서로 내려야 되는가? 근본을 몰라. 상대들한테 아주 애우를 갖추는 걸 내가 받았다면 나는 지적인 일을 분명히 해야 돼. 상대들이 밥을 한 끼를 내한테 아주 좋게 노력을 해서 준 게 있다면 이걸 먹고 나면 나는 한껏 더 지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만 나는 자꾸 에너지가 좋아지고 내가 지적이지고 강체가 나고 그렇게 해서 이 지혜도 번뜩이고 이 사회의 해결자가 되고 좋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으시면 내가 생각하는 게 조금 지적으로 바꿔야 돼. 그럼 병이 안 와. 무슨 소리인지 이해됩니까? 네.